2년 전 제천 화재가 일어난 뒤 정부는 비슷한 참극을 막겠다며 소방 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소방시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5m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골목길입니다. 소화전 반경 5m까지 빨간색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주정차는 만연한 모습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좀 여쭈려고요. 아니, 거기 앞에도 세웠길래 그냥 세웠어요.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어제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승용차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도 활용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소화전 인근 5m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기 위해 노면에 적색 표시를 하고 있지만 전체 1067곳 중 표시된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500여 곳은 어디까지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적색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최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청주와 단양, 증평 등 5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적색 표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세심한 행정도 필요합니다. CJ 이비뉴스 박원입니다.